아니 형님 이사간데 그래도 형님 그 뭐 집들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형님 제일 잘하는 거 요리해가지고 집들이 방송 초대하고 무엔터 초대하고 이렇게 하면 컨텐츠 되는데 그거 왜 안 했어요? 아, 내가 감히 그걸 해도 되나 싶더라. 오, 근데 중요한 거는 흥민이가 같이 이사를 갔잖아. 그러니까 흥민이 집은 좁아가지고 1인실밖에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형님 집은 크잖아요. 님 기본이 안 돼있다. 그런 걸 해야지. 나는 무엔터 그 뭐고 이제 신입 그 그때 바로 불렀다. 어 맞아. 어? 그래, 아침부터 뭐... 요리해가? 딱히 뭐 찾아주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 그래갖고. 그러나 봐. 아하... 참... 와 이 새끼 장난이고. 아니... 감히... 아 그러니까 그런 거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런 거 하라고 만든 게... 막 무엔터 가족 아이가. 네, 그런 거 하세요 형님. 한번 가족 영원한 가족 아이가 임마. 가만있어 나. 어. 아, 한번 가족은 영원한 가족 맞죠 형님. 어, 한번 가족. 어, 무섭네. 한번 가족은 영원한 가족 같긴 하지. 어. 아 형님 그런 거 진짜 하셔도 돼요. 아, 해도 돼? 아니 진짜 어, 농담 안 하고 무엔터 팬분들도 형님 갑자기 그거 뭐냐 어. 집들이 한다 하고 형님이 요리 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 누가 뭐래요? 무엔터 팬분들 중에서 맞죠 형님들? 예. 그 누가 뭐래요? 다 갔다 오라 하지. 그리고 멤버들 그 안 간다고 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겠어? 한 명도 없지. 한 명 있겠지. 다들 바빠 보여갖고 너 연락이 안 되겠지. 아니, 아니 한 이틀 뒤에 연락 오더라. 그래 그런 거 해요 형님. 진짜 집들이 그런 거 형님 주특기인데 그런 걸 살려서 해야지. 오케이. 어 그러면 추진해 보겠네. 아 진짜 바로 해야지 그런 건. 맞지 않습니까 형님? 아직은 형님 만약에 이사했으면 형님 바로 그냥 이삿짐 내려놓기도 전에 불렀잖아요 형님. 부르고 시작하지 이사를. 공지 때리고 시작하지. 어, 그치. 아니 진짜 BJ들은 이사가 어떻게 보면은 어 컨텐츠야. 바로 집들이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집 소리 지르고 뛰고 다 해도 된다. 아 진짜로. 아무도 뭘 안 하더라. 그거 왜? 그래 저거 최범이 신부 수업도 저것도 왜 안 해? 내가 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그래도 거기서 안 찾아준대. 저런 거 해! 저거 왜! 내가 하라고 몇 번 말했어! 저 해! 아니 예방은 표정 하지 마라. 아니 내가 어? 아니 씨발 맨날 너라고 쉬고 이랬던 사람이 누구. 아니 그거랑 나랑 뭔 상관이야. 봄이 하라고 한 건데 봄이 한다 했잖아. 그리고 아니 근데 일단은 네가 쉬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에이 아,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야 봉준아 안 그래도 나도 봄이 준비하고 있다. 뭐야 갑자기 뭐 댄스. 아니 범이가 간담회 때 얘기하더라고 티브하고 다 같이 준비하고 있다. 아니 여기 범이가 아 댄스를 배우고 싶대요? 봉춤 배우고 싶다대. 아 예. 봉춤 아, 맞아 봉춤 배우고 싶어요. 어 하려다가 그거 위험하대. 어 유튜브 보고 하니까 한 번씩 넘어지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네. 봉춤 말고 다른 거 뭐 혹시 뭐 따르릉이라든지 거르릉. 아 그 거르릉 그만하고 왔다 없을 것 같아요. 아 그거를 범이한테 왜 같이 아니 다른 리액션하고 뭐 이런 아, 안무들 재밌는 거 많이 뭐 준비하고 있다. 거르는 너무 오래했죠. 어, 그래 형님 좀... 너무 착해도 안 돼. 진짜로 방송에서는 좀 야가질 필요가 있어. 아, 정말로 그런 거 신경 다 써서 어떻게 방송하나. 아직 내가 흥민이 맨날 우리 집 와가지고 막 저기 경민이 우리 집 맨날 와가지고 도둑질하고 그러는데 어, 그런 거 돼도 돼? 그래 해도 돼. 우리 집은 뭐 쟤만 받으면 되지. 뭐 해라. 신고 내가 할게. 그래. 내가 너 잡아빚겠다. 그래. 도둑질도 하고 그러는데 해라 해 그거 하라고 내가 빌보드 다 가르쳐준 건데 어 뭐고 와 분수쇼를 해. 오바이트가 너 아니 제2의 토치 사건을 위해서 분수쇼를 어 와 이제 아무리 웃기도 그렇지. 어 그건 맞지. 그거 잠깐만 예 어 중계방에 계신 우리 또 팬분께서 54개를 쏘셨더라. 아, 감사합니다. 아 여기 그것도 다 체크하고 계셨어요? 아 니가 못 챙긴 거라고 아, 챙겨야지. 아 형님 아 죄송합니다. 아. 그걸 못 챙겨요. 잠시만요. 아 우리 노슈가님께서 옥자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노슈가님 또 옥자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형님이 진짜 확실히 구직 요리사였던 게 말을 하면서 이거 다 준비하는 게 이게 진짜 멋있긴 하네. 해야지. 뭐 자네도 뭐 전직 프로게이머니까 뭐 말하면서 뭐 게임하고 하잖아. 나 못하는데? 못하나? 어. 어려운 것 같아. 아하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거 토마토는 왜 하는 건데요? 아 이거 스테이크에다 해먹게 더 맛있어. 오, 스테이크에다가 좀 해먹으면 더 맛있어. 통으로 굽는 게 안 낫습니까? 아니 이거 저거 프렌베 가지고 소스가 따로 없으니까 그냥 하나 만들려고 좀 했다. 죄송한데 프렌베가 아 이거 불 붙이는 건데요. 예, 술에다가 이제 불을 붙이는 아, 아 이거는 딱 이거 옆에서 딱 튀어나와야 되는 거야. 저도 좀 못 내오겠더라고요.
튀김 요리 이름을 하자. 덴푸라요? 덴푸라. 튀김 요리라 하면 되지. 왜 계속 덴푸라 이런 거에 왜 하는 거야? 아니,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어? 초반러시 이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면 돼. 아, 그렇구나. 그렇잖아. 전문 용어가 있으니까. 아, 전문 용어. 그건 맞지. 게임 시작하자마자 쳐들어간다 이런 말 안 하잖아. 아, 근데, 자, 좀 약간, 지금 이런 말 하기 그런데, 강은호는 끝내. 연락이 없네요. 아니. 거포 교육 때는 안 하고 가네요. 당장 내일이가. 당장 내일이가. 생각해보니까, 강은호는 끝내 거포 게임까지, 거포 교육 때를 안 하고 가네? 생각해보니까, 야간에 할까? 야간 훈련 할까? 아니, 왜냐면 그 거포 교육 때 뭐 때문에 걸렸죠? 그 벌칙이 아니었나? 생각해보니까. 저거 수능시험. 아, 그래. 수능이었는데. 무능력시험.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둘 다 뭐 잘 걷지도 못하는 애들 됐고 뭘 하려고 하니까 어렵더라. 아, 형님도 짜기 좀 어려웠네요. 그렇지. 아니 뭐 잘 뛰거나 걷거나 뭐 그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 무섭지. 하나는 뭐 어깨 빠진다 그지. 어깨 빠진다. 아니 그거 뭐야? 그거 어떻게 됐어요, 형님? 어떤 거? 그 대마도? 거기 가가지고 일본이랑 하려고. 대마도 그는 이때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겨울에는 야구를 잘 안 한다더라고. 아 왜? 아니 진짜. 아, 진짜로? 진짜 그래가지고 좀 그는 여름 쪽에 잡고 다시 그 다음에 또 일본 가는 그런 컨텐츠도 있고 야구 그 정민이 형이 열심히 한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 뭐냐 4인 야구라도 한번 잡아줘. 나 진짜 너무 하고 싶네. 아니 그거 한번 뛰고 싶어서. 니 다 나왔나? 아니 이거 나오면 아 야구에 못 말랐네 지금. 나 그거 경기 한번 뛰어보고 싶어. 그거는 네 낳는 게 스탠바이다 우리는. 아니 네가 낳는 게 스탠바이라니까. 아 진짜로? 근데 여러분들 이 컨텐츠 포기를 위례 아울주랑 해. 네가 스탠바이가 돼야. 그래 위례 아울주랑 하면 되겠다. 아니 4번 타자가 없는데 뭘 한단 말이야. 내가 지금 지코야한테 물어볼까? 에이 게임이 되나. 왜? 그냥 물어봐라. 위례 아울주랑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형님들? 아니에요? 이쪽은 푸른데. 재밌을 것 같은데? 아 위례 아울주가 해체가 됐어요? 아 그래요? 없어졌네. 일단 나 발부터 놨고. 네 발이 우선이다. 그래, 유니폼 나온 거 봤나? 아 못 봤어. 못 봤다고? 안 갖고 왔는 건데. 그걸 왜 지금 들고 오는데? 아니 니 말고 그건 들고 올 필요 없다 지금 그분이 말이야 그것도 하나의 컨텐츠니까 그 유니폼만 있는 게 아니다 봉준아 근데 죄송한데 촌스럽다는데요? 뭐? 유니폼이? 에이 형님 보신 분들 촌스러워요? 그럼 디자인 바꾸면 되지 왜 아니 그거 다 나왔는데 오늘 뭐. 여기 알리올리에 버스터 넣자 좀 약간 많이 촌스럽다. 아, 이분 또 틀리다. 아, 그래요? 처음부터 이쁘게 해가지고, 뭐, 멋지게 하기가. 아니면 디자인 바꾸면 되지. 야, 니 큰일 났다. 다시 보기 이 형님 맨날 보는데, 그 다 외워가지고, 그 뭐냐, 집 찾아간다. 뭐야? 강호야! 와, 강호도가! 야, 강호도가 12분 전에 온다고? 말이 안 되는데. 와, 내 동생! 강호도가 아니 왜 전화 안 받는데? 왜 전화 안 받냐고요? 아니 아프리카 켜봤는데 이렇게 조합이 있더라고. 전화 피해지 바로. 야 강호도가 11분 전에 오네. 와 역시 사람이 죽을 때가 된다든지. 와 이게 웬일이냐 진짜로? 아니 뭐 진짜 코인 해가지고 집 샀냐? 코인을요? 부천에 집 샀어? 보증금 벌어왔지 보증금. 야 저기 그 뭐냐 쉬고 있어 이거 다음에 불러줄게 오케이. 쉬고 있어 이거 빨리 음식 해야 되니까 오늘 여기 수도 있나? 야! 아니 씨발 아니 너 오늘 부산에서 막방인데 뭔 갑자기 또 여게스트야. 아, 왜 또 막방이야. 아니 그니까 이사가니까. 이사가니까. 아니 제목이 은호 막방이라고 돼 있어. 내가 막방이라고. 은호야. 은호 존나 많았거든요. 아니 들어봐. 은호야 이것도 시청자분들 이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서 너 조금 있다가 저기 그 뭐냐 임대 갈지 안 갈지 그 선택해야 되거든. 알지 어떤 느낌인지 알지 킹스맨. 이게 생각하고 있어. 오케이.
킹스맨. 킹스맨. 여러분들, 조금 이따 남성이 방송 키면은, 저기, 강훈호 임대 보낼지 안 보낼지, 강훈호의 의지에 따라서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계속, 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형님 좀 가길 원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게 있나. 은호야! 그만 얘기한 거는 방송 끝나고. 형이랑 얘기한 거요? 방송 끝나고. 뭐 얘기한 거 뭐 그런 거는. 아,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내가 알기로는 킹스맨 학정 멤버 된 사람이 박종덕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박예왕. 아 그래? 근데 난 킹스맨 안 가지. 왜? 그러니까 왜? 난 뼛속부터 부인터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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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앙커펀이 들어가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어 형님 급여수까지 무엔터라고 하니까 형님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나? 예. 뭐? 물뼛속까지 뼈도 없는 게 뼈밖에 없다. 뼈밖에 없다. 뼈밖에 없다. 야, 그래. 아니, 근데 형님 시비 걸려고 하는 건 아닌데 형님 아까부터 할 거 없다고 하면서 지금 제로 손질 20분째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냥 뭐 얘기 시험하면서 다 했다. 제로 손질 끝났다 이제 양파.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할 거 많다고 좀 해주세요. 근데 네. 내가 이거 너무 빨리 해보면은 방송이 너무 빨리 끝난다. 그러니까 천천히 하자 좀. 아 서두르지 말자. 빨리 할 거 좀 다 끝냈지 이미. 해봐. 해봐. 다 끝냈다. 아 형님 이거 빨리 해도 돼요 형님. 해봐봐 아, 지금. 아, 빨리 진짜 해나. 빨리 해도 돼요 형님. 뭐 말하지 그러면 빨리. 아 이 새끼는 계속 누가한테 배워 너. 니한테 배워? 누가 보는 너니 요즘. 어? 아 형님도 개그를 배웠어요 형님? 형님은 개그 그거 많이 배웠지. 아 그거한테 배우셨는데요? 형님 어릴 때 이제 탁재훈, 김수도, 신동엽. 아, 우리 뉴리얼리 200개 팬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뉴리얼리 200개 팬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왜 그분들 직접 배운 게 아니라 형님이 그냥 TV에서 배운 거잖아요. 그렇지 따라 많이 했지. 그러다가 옛날에 그런 소리 많이 들었다. 야 탁재훈 닮았다. 예? 어 개그가. 아. 근데 그 배운 사람들이 다 나는 좀 야하고 좀 이런 드립? 그런 걸 배합 비싸. 아니 형님 김수로 느낌 나긴 나네. 거지에서 여러분들 내가 꼭지점 돼서 좋습니다. 김수로 느낌 나네. 형님은 탁재훈 쪽이 아니라 김수로네 김수로 쪽. 그냥 했는데 이제 어. 또 강호동도 많이 해가 했는데 어. 했지. 아니 강호동은 아니고 김수로 느낌 난다. 천이야. 아 미안해. 그랬노? 처음으로. 아니 여기 괜찮습니다. 어. 아 여기 뭐 여기 목숨 건 것도 아니고. 야 처음으로 약 2초간 정적이. 어. 야 천이야 안 아낀데. 천이야? 철이야 안 했어 얘들아. 뭔 말인지도 몰라. 발음 이상했지. 철이야 이런. 아, 우리 때는 형님 그때 그 예능 볼 때 패덧이 짱이긴 했죠. 그렇지. 어 진짜. 패덧 그 다음에 상상 플러스.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 저기 그 뭐냐면 엑스맨. 어 엑스맨. 그 다음에 강호동의 천생연분. 아 그때가 진짜 재밌었지. 어. 진짜. 근데 요즘에는 그런 예능이 대세가 그렇지. 아니야. 요즘에는 그런 예능이 대세가 아니라 어. 요즘에는 진짜 뭐 강식당, 윤식당 어. 그 다음에 뭐 저기 그 뭐냐 효리대 민박 그냥 힐링 예능 힐링 어. 아니지 국방 쪽이 이제 좀 강세를 타고 있으면서 맞지 국방은 조금 약간 시그러들지 않았나? 양날하지 마라 어? 아니 어. 물어보는 거야 국방은 조금 약간 아니야 강식당 거야. 같은 거 보면은 아 그게 그것도 국방이고 어 국방이지, 맞네 어 맞네 어 맞지 어 자 이제 볼 뗍시다 어, 오, 예. 오케이. 다 끝났으니까. 아니, 근데 진짜 옛날에 진짜 재밌었는데. 재밌지. 진짜 상상 플러스 하면은 상상 플러스 진짜 여러분들 예능인데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장난이 아니었어, 진짜로. 어. 상상 플러스 진짜 시청률 장난 아니었고. 나 파사 먼저 한 입씩 하고 할까요? 그러면 아니, 이게 테이블을, 이거 하나밖에 없나, 테이블이? 어, 테이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왜요, 왜요? 어, 안 돼. 아니, 여기서 한 명이. 아니, 여기서 쫙 하고 있고, 너네 앉아 있고, 내가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면 더 좋지 않나. 아~ 그러면 방법이 있지. 앉아서 해라. 아니지. 아니, 앉아서 해라. 아, 무슨 전부치나. 아니, 그 말고 저거 학교 어. 책상 있잖아. 저걸 두 개 갖고 나는 하고, 쫙 너 얘기하고. 아니, 여기서 해도 돼. 아니, 이거 보려고 하는 건데, 시청자들. 괜찮아. 왜 이거 하면 되지. 이 불 내고 해라. 그 그래. 하는 거 있잖아. 하는 거. 자, 그럼 올리브오일. 아 형님 이거 형님 집에서 들고 오신 건가? 어. 와 이거 장인의 느낌이 난다. 이런 게 또 맛있거든. 되게 오래된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게 좋아.
그릇은 어떤 걸로 준비한가요? 접시는 일단 파스타 접시 4개 부탁드려요. 어, 100개 팽가에 묻혔다고? 파스타 접시 4개 부탁드리고 면을 삶을... 아, 우리 인장님 또 100개로 토크백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100개로 토크백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18,000분 계신데 추천이랑 지금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뉴슈관이 또 예, 3개 팽가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야, 예. 잠시만, 방금 뭐, 인장이? 예? 인장이? 네네네네. 아, 내 동생? 예? 슈퍼카? 아, 왜요? 왜요? 뭐예요? 슈퍼카 컨텐츠 할 경우 얘기해라. 왜 또 인맥이 있습니까? 이제? 있지. 왜요? 음악에 있지. 누군데요? 일단 내 동생들. 아니 형님 형님 인맥 중에서 지금 최고로 억으로 끌릴만한 게 아 우리 또 뉴슈관이 또 777개. 야 김표 드릴 아까부터 옥자게 계속 쏘시고 있습니다. 아 진짜 여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미리 알아봤어야지. 늦었다. 아, 오케이 잠시만요. 어 인정아 또 100개 고맙다. 아, 조만간 그 소고기 한 무로 갈게.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형님 뉴슈관이 그 본방으로 오세요 형님. 키표 드렸거든요. 네. 어 키표 드렸으니까 본방으로 오세요. 오셔서 예. 어? 네. 뭐 왜 어떤 거? 어떤 거 줄까요? 네 소금 크레이터 들고 왔는데 분명히. 어? 뭐? 소금 크레이터? 뭐? 아니 소금 글라인더 들고 왔는데. 그 있다. 그 소금 그냥 소금. 아니 이거 다른 거 무슨 거 이거? 소금 뭐?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아, 아 진짜다. 그 소금 어디 갔지? 그거 없으면 그냥 소금 하면 안 돼? 되는데 그럼 잃어버린 것 같아. 대충 하자 빨리 일단 소금. 이거 그냥 소금이 없잖아. 소금 있다 왜 없어 사놨잖아 그때. 아니 근데 형님 우리 집 그 뭐냐 주방 상황을 형님이 누구보다 대단하네. 내 끼다. 예? 내 끼다. 아 내 끼다. 이 먹방 할 때 어? 네. 검은 거 최고 잘 받는다며. 네. 다 해놨다. 들고 가고 싶지만 놔뒀다. 아 예. 네. 아 뉴슈가 형님 본방 오셨네.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냄새 나더라 제이님. 아 그리고 조만간 저기 그 뭐냐 조만간 뭐 잠깐만 적자 메모 하세요 우리 매니저님. 조만간 다음주 한 평일날쯤에 갑질의 삶 시즌2 할 거거든요 여러분. 와 그 레전드 방송? 갑질의 삶 시즌2 할 건데 그것도 그거 뭐냐 포스터 한 3-4일 전에 해가지고 그거 올릴게요 여러분들.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무엔터 말고도 나한테 그 뭐 도움 줬던 분들 그 해가지고 거의 한 또 24시간 동안 또 굴려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이야 그때 뭐 놔두고 있을게. 아 방금 들었나? 어 형님도 그래서. 형님도 당연히 불러. 감동되겠어요? 어 당연하지. 아와 대짜인! 아 우리 대짜인. 아 그리고 거동아리 형님들한테도 말해놓으세요. 알겠다. 네 거동아리 형님들한테도 단체로 해가지고 제가 간다. 아, 단체. 네. 그렇지 그렇지. 뎁뎁 형님 감사합니다. 아 대명님 아 칙칙칙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 그리고 잠시만요. 어 제 방 열혈이기도 하거든요. 아. 아, 예, 대명이. 아, 예, 감사합니다. 어, 아니, 여기 부회장님이시라는데. 아, 예. 어, 아, 또 열흘이긴 하지. 예, 예, 예. 아.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입니다. 아, 예. 아마 웬만한 제 주위 사람들한테 다 열혈 달지 않았을까라는. 아, 정확하게 공구리가 처음으로 저한테 도움이 됐어요. 아니, 대풍선 쪽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대풍선 쪽으로는 처음으로 도움이 됐지. 처음이가. 어. 와, 딱 그 도움 된 것 같고, 거포. 그 대표님이라고 열혈 다셨다던데 내 주위 뭐 많이 하고 있다. 끊어. 아 형님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형님 또 이렇게 저기 그 뭐냐 별풍선 많이 받는다고 하니까 좋네요 형님. 네, 네 덕분 아니겠나? 또 그게 또 저 덕분입니까? 네 때문에 방송 잘 배워가지고 딴 데서 많이 써놓고. 아닙니다 형님. 뭐 좀 배워라. 아 뭐. 아니 선생님 까라 좀. 그러니까 존나 군도 화정으로 똑같이 생겼네. 존나 군도 화정으로 똑같이 생겼네. 아 가스가 다 됐구만. 어 그래서 내가 그거 아까 3단 사야 된다 했어. 3파워. 조심해라. 터진다. 아니 그 뭐냐 그래도 기훈이가 형님 잘 챙겨줘가지고
형이 그래도 방송 잘하고 있어서 다행이네. 진짜 교회가 또 잘 챙겨주지. 어, 그 배풍선 박는 이 2부 방송은 내 걸로 딱. 어, 그래, 맞다. 어. 어. 나 친구 지 배풍선도 못 봤는데 계속 어. 어, 많이 챙겨주지. 아, 교회가. 그러면 오늘 2부 방송은 형님 걸로. 잠깐만요. 요리 연습 빼고 있다. 왜. 아, 야, 저 막 가있어. 아, 별것도 아닌데 비트코인 하고 있었는데. 아, 알겠다. 미안하다. 끝났네요. 아, 미안하다. 10초 뺏은 거 미안하다. 야, 뭐 아니, 형님, 어차피 다음 주에 그거의 상태, 형님. 멋지게 불러주십시오. 그래. 네. 멋지게 많이 해야 되겠구만. 네. 멋지게 불러주시면 제가 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밌겠네, 그거. 갑질의 싸움. 아, 형님도 신청 안 하니까요. 아, 오케이. 언니 할 거 있나? 무식하게 하면 안 된다. 아. 바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경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우리 또 제비가 포경님. 예, 백경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백경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그러니까 포경님 팬이 많으시네. 어. 아, 형님 뭐 그 포경 춤추네. 요는 그런 거 안 편합니다. 왜? 최고형 방에서 블랙 당한 사람이라는데? 속이 쐈다던데? 왜 블랙 당했어? 그거 뭐 이제 그거 뭐고 먹티에서 먹티 근데 600이 싸지 않았어요? 와 이거 개맛있어 보인다. 와 이거 뭐 별거 안 들어갔는데도 엄청 맛있어 보인다. 이거 찍어드릴까요? 잠시만요. 와. 잠시만 저 형님 불 좀 꺼주세요. 어. 와 이거 뭐 별거 안 들어갔는 이거 뭐 들어간 거지? 그냥 마늘이랑 그다음에 버섯 들어간 건가? 응. 어. 와 엄청 맛있어 보이네. 어. 카메라 탄다 이거. 오 이건 또 뭐야? 어야 불 난다. 와! 와 씨! 뭐야 이 사람? 와 씨! 와! 쫄지 마. 야 역시. 역시. 향 좋지. 역시. 술 올라가니까 향 좋지. 냄새 맡아 봐라. 정종으로 하면 느낌이 달라. 근데 물 끓이고 있어요. 밑에 있네. 오. 밑에 있네. 이게 미리 해놓고. 야, 나 이것만 배우면 이제 공부를 할 거 없는데. 아, 이거 씨. 야, 와, 야, 불빛이야. 이거가 와. 이거가 와. 아, 근데 이거 진짜 멋있다. 근데 잘 안 돼, 근데 이게. 오, 그러니까. 잘 안 돼. 오, 대박이다, 진짜. 야, 역시 님 불이다. 불로 뭐 해라. 뭐 해야 되겠다. 나중에 뭐 소방관 해라. 뭐 해라. 그럼 불 끄는 거다, 이거. 불 내는 건 뭐예요? 방화범 해야 되나? 소방관인데 내가 보였대. 소방관. 아, 그러니까 잡내 이런 거 다 없애려고 이거 다 불 하는 건가? 그러기도 하고 어. 이제 순도 죽여야 되고 야채. 어. 야채 순살아 있으면 그러니까 순도 죽여야 되고. 대박이다, 그리고 단내를 또 올려야 되니까 단맛을. 아니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뭐냐 집들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 멤버들 진짜 좋아할 거야. 어, 바로 시행해. 바로 시행해. 오케이. 어. 양식으로 좀 해. 바로 들어가겠네. 그리고 보미가 그거 물어봤어. 그 신부수가 뭔지 아냐고. 나 너한테 물어봤어. 그 차가운 새 신부. 어, 어 그것도 오케이. 해 빨리. 아 생아라. 아 생아. 아 감사합니다. 생아 씨. 아 뭐 아세요? 저분 내 방에도 쏜다. 아 알겠다. 아니 두 분 방에 쏜다잖아요. 생아라. 그래. 형 이거 있다 그래. 공지 보고 왔는 같다. 아, 여기 또 핫도그 방송 하신다고. 아, 그래. 그 메이저들만 한다는 핫도그 방송 합니다. 여기로 와주세요. 어, 마이 안 왔네. 비번방 키고 그거. 비번방 안 키고. 공지. 어. 금방 낄 수도 있어. 우리 거북 팬분들 많이 안 왔네. 오늘.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해드리고 싶은 말은 파스타 면을 삶을 때 웬만하면 올리브 오일 넣어서 쓰지 마세요. 왜? 나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면에 코팅이 돼버리면은 소스랑 함께 버무릴 때 소스가 제대로 안 스며들어. 아~ 올리브오일이 면에 코팅이 돼버리기 때문에. 아~ 다른 사람들은 뭐 호불호가 강한데 나는 내가 먹어본 결과로는 올리브오일 넣어가지고 삶았을 땐 이게 면을 빼서 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죠. 이 여기다가 아, 여기다가 삶을 때 말이야. 올리브오일 붓지 말라 이 말이지. 아~ 역시. 아 이런 건 진짜 꿀팁이야 진짜로. 맞아 이건 진짜 꿀팁이야. 어, 이런 건 진짜 꿀팁이야. 이런 건 못 알아들어. 아 근데 이렇게 방송에서 이거 보고 아
따라 안 할 거야 다 이렇게 해도 몇 분들은 따라 해. 근데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쿡방을 얼마 전에 이제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쿡방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 잠시 바로 쫓겨나. 아니 고든 램지인 척은 뭐예요 여러분들? 아니 죄송한데 고든 램지가 누군지 모르죠? 알죠? 누군데? 아니 뭐야 뭔데? 아니 뭐야 뭐 봤을 때 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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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영어를 할 줄 모르겠다. 제안하여 이제 카스 좋아하고 아 이거 될까요? 아 또 배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리 미지 아이가 집 밖 거셔서 엄청나죠. 예. 아침 건강한다 아이가. 아 생아. 생아 감사합니다. 백등 감사합니다. 생아님 또 백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아 잘하네. 생아 최고 잘한다 잘. 카스를 좋아하는데 존나 웃기네. 카스. 생아 되게 고맙다. 아니 근데 이거 4인분인데 이거 이 정도만 있어도 되나? 아니 2인분 2인분 이렇게 넣으려. 5인분. 2인분 좋지. 야. 바로 어차피 빨리 금방 하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건 계속 어차피 물 끓이고 있을 거고 그러면 일단 은어 먼저 먹여야 될까 얘가. 다 같이 먹는 거. 그러자. 아 근데 나는 안 먹을 거야. 왜? 먹어. 하는 동안에 다 먹는다 이거는. 진짜 배부르다. 와 이 새끼 한 손 뭐 먹어. 담배 끊었다네. 와 니가 냄새 난다. 담배 끊었다네. 아이씨 좀 이제 아니 바로... 좀 같이 먹어. 형님이 한 거는 왜 맨날 안 먹더라 형님이 한 거는. 원래 하고 나면 별로 안 먹고 싶다. 아 그런 게 또 있나? 그 심하다. 그건 맞지. 나도 형, 그렇지. 형님 어떻게 하세요? 나도 형님이 김치찌개 하면 형님 김치찌개 다 먹던데. 아니, 존나 잘했던데 아침마다. 아침마다 형님 다 먹던데. 나 맨날 이 생각해. 형님 아침 먹방 보면 와, 저 인간은 진짜 저걸 다 먹네. 다 먹고 나서 2시쯤에 잠시만 좀 먹을 거 좀 갖고 올게요. 형님은 다 먹던데요, 진짜로? 그건 먹어야 돼, 김치찌개는. 아니, 김밥도 다 싸더니 뭐 누구 줄 줄 알았는데 형님이 그냥 다 먹던데. 아, 아무튼 보는 갑네. 아, 여기 보죠, 형님. 네. 고정 매니저 빼놓을 테니까 편안하게 받아 들어왔어. 아, 저 부케가 따로 있어서 괜찮아. 아, 알겠다. 아니, 그리고 내가 그 실수로 아침 방송 내 본캐로 들어가니까 갑자기 하고 있다 갑자기 얼음 돼가지고. 아, 버금이지. 봉준이 왔다. 아니, 그냥 하시면 되는데 갑자기 얼음이 되셔가지고 아니, 제가 뭐 시찰 도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많이 온다, 내 방송. 아, 그래요? 아침에 배고픈 아들 많이 오대. 배고픈 아들. 다비드 세아는 이제 거의 뭐. 애천자, 애천자, 애천자. 아, 그래요, 형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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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야! 야, 아, 베어스. 감사합니다. 아, 네. 우리 또 베어스 형님은 이제 거동아리 팬분. 아, 서정민 코치님의 팬이시죠.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기 그 뭐냐.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 받은 별풍선. 예. 제 방송으로. 이 별풍선은 두 분 중에 한 분. 예, 사다리 타서 가져가실 겁니다. 반만하면 안 되나? 아, 야. 친구인데. 아니야. 친구인데 사다리 타는 생각 없다. 아니야, 아니야. 예, 사다리 타서 예, 두 분 중에 한 분 가져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을 못 켜드려가지고 형님들 챙겨드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흥기. 아니 근데 형님들 그 뭐냐 그 별풍선 쏴주신 형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형님들? 예. 야, 근데 시스템 많이 좋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뭐고? 이게 또 별풍선 쏴주신 형님들이 또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반반? 아 반반? 오케이 아~ 오케이 반반으로 할게요 형님들. 예 반반으로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봉준이 형 먼저 받은 별풍도 있잖아. 아저 괜찮아요 형님. 아씨 자 봉을 먹었고 빨리 일단 접시 내리고 접시 내리고 접시 내리고 접시 내리고 스테이크 들어가자. 미리 해놓자. 알겠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기다리고 왔네. 갔다 올게. 빨리 온나. 야, 잘했다 이거. 야, 면 좀 저어줘. 왜요? 잘했어. 형님도 뒤에 뭐 이렇게 하시게요? 아니, 내가 했는데 아우리토 형님이 신경 안 써주시대. 유튜브하고 잘 쓰고 있지 나는. 포가 이거 면 좀 저어줘. 알겠다. 아이고, 우리 준님께서. 야, 형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준님께서 시복장에 고맙습니다. 아, 시목장 감사합니다. 야, 우리 또 준님께서 또 시목장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아, 우리 또 그래놀라님 또 백궁에 고맙습니다. 아, 백궁 감사합니다. 아, 우리 또 그래놀라님 또 백궁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색깔이 다르죠? 보면은. 이거는 피기 빠지고 피기 안 빠진 거고. 이거 밀키스를 치워보자. 이건 내가 숙성을 시킨 거기 때문에 집에서. 야. 확실히 조금 맛이 좀 다릅니다. 예. 맛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를 4등분을 해갖고 그러면 내 거 여지 칼 줘.
응? 형님 왜 갑자기 무릎을 꿇으셔? 아니. 아니 형님 여기 의자 있는데 왜 의자? 아니 의자에서 낼 게 아니다. 아니 형님 일본 요리 하는 것 같다. 아니 왜 무릎? 아니 손을 왜 이렇게 예, 심장턱에 아니 왜 그러십니까 이게? 겸손 하거든요. 마법사 같다. 형님 마법사 같다. 마법사. 야 마법사 좋다. 마법사. 아, 마법사. 아니, 어? 아니 말이죠. 아니, 조금만 주세요. 예. 조금만 주세요. 와 고기 좋은 건가? 마법사 이거? 마법사 같다. 형님 이거 그 하나마트에서 산 거 고기 좋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괜찮네요 이 정도면. 아 진짜요? 네, 마법 괜찮네요. 거예요? 근데 원뿔이라고 하긴.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 고기 볼 때 뭘 봐야지 이게 그 뭐냐 아 좋은 고기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고기 그냥 보면 그냥 와 그냥 치는 거지. 뭘 우리나라, 봐야 우리나라로 치면은 마블링 좋은 게 일단에는 저게 뭐. 높은 거야. 그게 높은 거고 여기 보면은 마블링이 엄청 많잖아요. 쫙 그물처럼 이게 많은 게 우리나라는 좋은 거야. 그리고 색깔 자체가 이 선홍빛이라고 해갖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 솔직히 까놓고 해갖고 완전 붉은빛보다 약간 선홍빛인데 약간 완전 붉은빛보다 약간 선홍빛이 좀 남고 만져봤을 때 물렁물렁하면 안 돼. 아 진짜로? 왜요? 약간 단단한 게 좋아. 아~ 너무 물렁물렁한 거는 됐을 때 좀 오래 됐을 수도 있고 또 만졌을 때 끈적끈적하면 안 돼. 끈적끈적하면 안 되고 좀 약간 매끄럽게 이렇게 쫙 들어가야 돼요. 예. 매끄럽게 이제 고기가 만져져야 돼. 아 근데 이게 또 만져볼 순 없으니까 맞죠 여러분들? 그렇죠. 아니지. 팩 위로는 쑤셔볼 수가 있지. 한번 눌러볼 수가 있잖아. 그건 민폐 아니야? 아, 그게 민폐야. 민폐지 그거는. 아, 내가 사겠다는데. 그런가? 야 볼 안 맞춰도 되나? 어? 어. 아 저 잠깐만 너무 세지. 신호에 뱉노? 근데 언제? 침 뱉었다 이건 봐. 뭐라 너? 뭔 일인데 갑자기? 됐지? 어 이건 뭐예요? 못 뿌리는 거예요? 이거 이제 바로 스테이크 들어갈 거라서 이거 못 뿌리는 건데 이게? 후추요. 예. 네. 시즈닝 해야죠. 신기하다. 많이 뿌려줘도 돼요 여러분들. 어차피 이거 팬에 올라가서 스테이크 구울 때 절반 넘게 떨어져요. 예. 네. 소금도 많이 뿌려야 됩니다. 안 짜요. 이게 진짜 맛있는데 맞지? 그때 안 짜요. 절대 짤 수가 없어 이거는. 아 맛있겠다. 아 과하다 할 정도로 많이 뿌려주셔야 돼요. 이거는 뭐 백종원 씨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왜? 씨 하자 그냥. 가족 관계 있나? 아니 그래도 이제 백씨 아니잖아. 존중해야지 그래도. 아니 그 씨가 존중하는 거야. 님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굽는 건가? 아니. 어, 그럼 소금. 오. 또 그다음 오늘은 특별히 바질 씁시다. 오. 예. 예. 타임 말고 바질 씁시다. 난 바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인생 바질 아니겠습니까? 아니 너무 그렇게 뭐. 오 뭐야? 이거 많이 뿌려도 돼 이렇게? 어. 많이 뿌려야 돼. 이거 너무 많이 뿌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괜찮아. 내가 골고루 퍼지게 해줄 거라서. 그거 너무 많이 뿌린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안 짜요 진짜. 짤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내 소금 어디 갔지? 아 그 소금 맛있는데. 와. 연복이 형님이라든지 한번 봤으면 좋겠다 우리 방에서. 왜? 어?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 아 그치 우린 잘 모르니까. 아 근데 맞아 원래 좀 많이 싸요. 예. 짭기는 짜봐봐라 씨. 아니 고기가 두껍잖아. 두꺼우니까 안에까지 다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소금이. 뭔 말인지 알겠죠? 봐야 되는데 연복이 형님 올 일 없다. 그래서 마음 놓고 지금 하고 있잖아 방송. 근데 이 중에 또 한 분 치신 뒤 요리 관련되신 분. 이게 약간 근데 그거 했다가 이제 털리고 나가더라고 항상. 내 방 와서도 얘기하고 털리고. 와 이거는 그냥 여기에다 뿌리네 똑같이. 향 좋아 이거. 개인적으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허브가 바질인데. 근데 기훈이도 저번에 저렇게 소금 뿌렸다가 고기 먹을 때 개 짜다고 하던데 라고 하셨는데요? 그건 기훈이고. 아 그치. 어, 형은 형이지. 그것도 맞지. 기훈이랑 저랑 뭐 아니 근데 형님 맞추다던데. 기훈이랑 저랑은 이런 그 말투에서 약간 토골 형님의 향기가 느껴. 아 잠깐만. 아니, 하지 마라. 아니 맞지. 아니 나만 느낀 거 아니지. 토골 오늘 왔는데. 왜냐면 토골 형님도 뭐 인텔이 좋다 말. 나는 링스 좋다 저지. 이렇게 그런 적 없다.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다 나는. 고구리 형 느낌이 확. 아니야. 아 형들 아니에요. 예. 뭐 느낌이 났어. 예. 만약에 이거 먹고 나서 짜다고 얘기하는 거면은 봉준이가 방금 아는 거예요. 야, 이 브루스 하나 더 있나? 어, 하나 더 있어요. 아 진짜? 하나 더 드려요? 아, 네, 갖고 올 겁니다 우리가. 그거 하나씩 넣어주세요. 형님 이거는 이제 다 쓴 거예요, 형님?
어? 아 이거 놔둘까요 그냥? 이렇게? 어, 이거. 아니 아니야. 아 이거 써야겠다 이거. 뭐 해 먹은 거야? 난 해주는 거 먹고 아니면 요리에는 1도 관심 없다고? 그 남자들은 다 똑같지. 남자들은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요리하는 남자들이 많이 없으니까는 섹시하다고 이런 소리 듣는 거잖아. 옛날 말, 옛날 말이다. 아 그렇습니까? 아, 요즘에 뭐 다 할 줄 아는데 뭐. 요즘에는 좀 엄선한 게 더 좋지. 이거 가스 나갔나 보다. 왜 뻑뻑해? 봉구리. 어? 뭔 일이야? 뭐 불이 안 붙어? 왜 찝찝하지? 뭐 불이 안 붙어? 왜 불 무서워? 아니 그게 아니라 할 거 없다더니 40분째 요리 중이라는데 형님? 아니 아니. 솔직히 할 건 없었잖아. 그냥 노가리 깐다고 우리가 그런 거지. 다 했잖아 그리고. 이 새끼 일부러 나나. 미용 살라고.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진짜. 이 새끼 이걸 욕들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 했어요. 네.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야, 이제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다. 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 거. 뭐래? 어 이것도 불 그거 해야 되나? 아니 아니야 불 쏠 필요 없어. 아 불 쏠 필요 없어. 잠깐만 프라이팬 이거 하나밖에 없지? 봉준아. 아 있어 있어 있어. 어, 있어. 많아. 왜요 왜요? 프라이팬 드릴까요? 아 저거 이제 저거 해야 되는데. 아! 이거 넣을까? 오케이 그러면 아니야 됐다 폐 포가. 이거 넣자. 아, 오 이거 좋아. 철판에 그냥 주물팬에다 하자. 주물팬에다 하는 게 훨씬 더 멋있을 것 같지 않나 좀 맞지? 안 뜨겁나 여기? 아이 뜨겁지 존나 뜨겁지. 오 존나나 써야 되나? 됐니? 됐니 하자 그러면 됐니 합시다. 네. 그 휴지는 잠깐 먹자. 어 휴지. 아 휴지 휴지 물티슈 여기 있어. 물티슈 냄새 나는 거 아니야 저? 아니 물티슈가 왜 냄새? 아니 향기 향기 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아 진짜 맛있겠다 이거. 와 이건 진짜 맛있겠다. 와 대박이다. 이거 찍어드릴까요? 잠시만요. 형님 불 좀 꺼주세요. 이거 포기도 잘하는데. 야 냄새 난다. 와 이건 진짜 맛있겠다. 야 이거 밑에 그 뭐냐 마늘이랑 그거 다 밑에 들어가 있는데 뒤집으면 완전히 그거거든? 포가 해줘 이거. 할 줄 알잖아. 아니 네가 하세요. 아 왜요?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아, 에이 참 배운 양반 이거. 아 내 장비를 안 들어갔다 이거. 나의 팬을 들면 되나? 이거 내 거랑 똑같다 이거. 그래서 와 뭐 난리노. 그러게. 와 근데 왜 여기 안 했나? 숟가락 아니면 숟가락. 아 이거는 좀 약간 불 익혀야 되나? 응?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아 형 진짜 이런 말씀 드린 거 같은데 간 그냥 여기서 이렇게 보면 되지 왜 뒤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왜 월클린 척이에요 형님? 그게 있다. 예? 이거 맛보고 나서 한 번도 고기 안 끄덕인 적 없다. 너는 맛 없거든? 맛 없는데도 고기 끄덕이거든. 아니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되지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아니 그게 얘 떡구먼 진짜. 그게 있어 필요해. 떡구먼 필요하다. 흘린 것도 좀 필요하나? 아 필요하다. 아 그러니까 고개를 한 번도 안 끄덕이는 건 못한 것 같아. 아니 그 고개를 끄덕이는 거는 맛을 이해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아 비슷한 거죠. 네. 아 맛을 이해했다. 읽었다. 멋지다. 다 했다. 다 했어. 첫째로 나 아니 말라고 접시. 아 어떤 거야? 아 이거 다 했어요? 요 일단은 파스타 완성. 예. 네. 옆으로 우리 높이자. 오. 오. 원물 타 하나 더. 요. 아니 하나 더 접시. 아 예. 잠깐만요. 야. 할 거 없다더니 일단 한 시간 만에 파스타 완성되긴 했어요. 야. 이게 진짜지. 어. 오. 야 이게 뭐야? 뭐. Where's my? 어? 갈리 무슨 말이야? 존나 고든 냄새 인척하네? 아, 오, 오케이. 오, 좋아. 피노. 와, 소리 멋있네. 어? 네, 그만. 와, 영어 된다 짧게 다 했으네. 길게 길게는 못해요. 원물도 하나 더. 아니, 시청자들이 돌리는 거 어려운 건데, 다 한다고 뭐라 하나 더 칭찬하시네. 하나 더 돼요.
오, 좋아. 너무 양이 조금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스테이크를 먹잖아요. 스테이크 고기 다섯 점입니다. 그걸 생각을 하세요. 파스타는 잠시 적셔둔다 생각하시고. 크으, 와,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야. 오늘은 동그랗게 해서 위로가 아니고 옆으로 눕혔어요. 옆으로 눕혔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릴 시간이 없어요, 혼자서. 그래, 그래. 와. 아까 젓가락 하나 더 있었죠. 어, 지금. 와, 진짜 맛있겠다. 아! 그럼 이거, 뭐 할까요? 물 치울까요? 와, 네. 비주얼 뭐야? 이거 대신 한 번만 올려주세요. 우와. 잠시만. 우와, 비주얼 뭐죠? 이야. 하나 더 해줄게. 비주얼 개수지네. 아, 이거 포링을 해야 되는데, 숟가락이. 와, 아, 이거 진짜 농담 안 한 거, 그거 냄새 난다. 저기, 그 뭐냐, 내가 최근에 갔는데 뭐지, 여러분들? 스테이크 파는데? 야, 거기, 멋있다. 거기에서 스테이크 냄새 난다. 뭐, 딥스요? 내가 딥스였나? 딥스요? 거기랑 비교하면 좀 그런데. 어, 마늘 저거 진짜 맛있겠다, 와. 형이 내 저랑이랑 비교당하는구나, 정말 좋아하는데. 아, 닥치고 하세요, 빨리. 뭐 말이 많노? 아, 비교할 수도 있지, 그러면.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로 고기도 따로 준비할까요? 아, 그, 그도 따로 준비할까요? 이거 한 번만 씻어주실래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이거 다시 쓸 거라고 씻는 겁니까? 아, 쓰지 말자. 이걸로 하자, 그냥. 여기 내야 되겠다. 어, 아니다, 아니다. 호박 됐다. 와, 맛있겠다. 아, 거기 한번 씻어줘. 이거 스테이크 한번 해야겠다, 이거. 아, 진짜 침 보인다, 진짜. 남는 거 두 종갈이 해야 되겠어요. 아, 진짜 침 보인다. 와. 어, 나 저녁 아직 안 먹었어요. 예. 네. 어, 저렇게 막 싸움 분란 만든 애들은 그런 천에 잘하네. 어, 버터는 넣을 필요 없어요? 조금만 있다가. 어, 버터도 넣는다네. 한쪽으로 옮길 거거든. 아, 버터는 중간에 넣는, 어, 지금. 이게 넣는... 왜냐면 지금 체크시기 때문에 기름이 어느 정도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버터를 너무 많이 바르지 않을 거예요. 다소 너무 느끼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약간 질기지 않을까요? 예? 안 질기나요? 아, 어, 참. 안 질겨요? 호가 질기드나? 예? 그때 질기드나? 스테이크 먹었을 때. 그때 이 고기 아니었잖아요. 안심이긴 했는데. 안 질겨요. 아, 근데 엄청 맛있더라. 아, 진짜요? 안 질겨요. 질길 필요 없어요. 어, 찔릴 수가 없대. 폭풍할 겁니다. 아, 이 국물 붓기, 방금 전에 국물 붓기 월클질만 하는 거야? 아니야, 아, 이거 포링이라고. 아니, 고든 램지도 했다길래. 그래서 들고 올까요? 어, 이제 DC가 필요하긴 하겠네요. 아, 형님, 이거 뭐예요? 아니, 난타 뭐예요, 난타? 모양 잡으려고. 어, 모양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너무 굴빵하게 나와가지고. 아, 뜨거, 씨. 아, 다 하는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 어우, 죽인다. 고구려 형님은 진짜 농담 안 하고 요리할 때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 와, 진짜 맛있겠다. 시청자들도 이게 딱 쿡방이 몇 시에 하는지 제일 좋냐면 진짜 시청자분들 밥 먹을 시간에. 그때가 딱 좋네, 진짜로. 그래서 지금이, 아, 지금도 좀 늦은 편이긴 한데, 딱 7시에서 8시에 쿡방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 낮에는? 낮에는 솔직히 말해서 난 그렇게 배고픔 못 느끼겠어. 아, 시험 깔려. 맞죠? 근데 나도 좀 그렇더라고. 어, 야식도 그렇게 나지. 야식. 어, 야식 막 한 2, 3시쯤에 갑자기 라면 먹고 있으면 진짜 뒤지는데. 맞죠, 형님들? 네. 라면 먹고 있으면 와, 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라면 하나씩 끓여 먹고 막 그렇게 하는데. 배불렀어, 얘기 안 하는데. 고기가 두둥거리시기가 맛있어. 어? 많이 드시라고 다들. 와, 죽인다. 그거랑 저거 숙성육이랑 한번 맛을 비교해. 최소 공구리 형님 요리에서는 머리카락 안 나온대. 네, 그래갖고 예전에 내가 얘기했다. 내가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머리카락 나왔다고 컴플레인을 잡는 거야. 근데 그때 내가 스테이크 파티였거든. 나오래, 여기 셰프 누구야? 누가 만들었어? 막 난장을 챙긴 거야. 딱 나갔어.
아, 제가 스테이크 구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 너무 맛있어. 와, 소리 봐. 야, ASMR이다 바로. 야, 뭐야? 이거는 빨리 들어가야지 버터가. 어디야? 버터 여기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소리 미쳤다. 그러면 형님 이거 남은 거는 이거 다 빼도 되는 건가요? 이거? 아니 네, 그거 이거 해야 되는데. 아 해야 돼요? 아 형님 빨리빨리 뺄게. 아 네 그렇지 않은 마다. 나 이거 그냥 큰 걸로 하는 게 좋은데. 와 큰일이다. 아 이거 보여주고 싶다. 원엔 반으로 1분 30초 깔끔하게 30초 하고 아 뜨거 시부해. 뜨거웠지. 가니쉬 할 거? 어 진짜 진짜 농담 안 하고 어 배고파진다 고구마 있어도 와 이거 봐 헐 야 근데 이 봉제 이거 진짜 맛있어 오 와 헐 미쳤다리 와 씨 나 이제 한 박스 케이크만 먹어보다가 이거 잠깐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 와 와 야 토마토 와 토마토 개맛있는데 토마토 진짜 구워먹는 거 어렸을 때는 저거 왜 먹지 생각했는데 진짜 나이 먹고, 나이 먹고 나서 구워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 네. 토마토 형님들 맛이 느낌이 어. 다르지 아, 저거 또 소금 향이 다 야! 와! 와! 아! 어! 멋있어 와! 아, 이거 다 치우고 가셔야 돼요 아 예예예 예, 예. 땅바닥 다 치우고 가셔야 돼요 아, 예예예 예. 야, 많이 흘린다. 아이고, 또 배풍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 야, 또 시작이다. 아, 이건 안 올라. 아, 이건 아이가. 내가 왜냐면 뒤집을 수가 없어요, 지금 뜨거워서. 근데 그 대신, 향 하나는 아주 좋을 거예요. 아니, 다음에, 아니, 형, 그런 거 하면 재밌겠다. 아프리카에 쿠팡 하는 사람들 도장 깨기 하면 재밌겠다. 똑같은 요리로 대결해가지고 하면은 시청자 잘 나올 것 같은데. 아프리카 쿠팡 하는 사람들이랑 도장 깨기 되라고요, 제가? 어, 왜? 내가? 그러면 재밌을 것 같은데? 또 오바이크 같은데요? 같은데요? 어. 오바이크 같은데요, 또.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왜요? 아니, 그냥. 상대가 안 돼서요? 왜요? 약해서. 아니, 나는 이게 상대가 때려갖고, 임마. 아, 주먹이 온다고 하네, 임마. 야, 맞지. 신청자분들이 원하면 해야지, 임마. 봉준이가 시키면 해야지. 아니, 시키면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다면 해야지. 이게, 그게 있어. 남자들은 양악하는 재미 보는 거 진짜 좋아해. 예를 들면은, 농구도 NBA 농구 선수들이 뭐, 저기, 다른 국대랑 하는 거, 그런 거 보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아, 그건 클라스 느낄 수 있어서. 어, 알죠, 여러분들? 어떤 느낌인지 알죠? 클라스 느낄 수 있어가지고. 한국이 형 옛날 바르셀로나 했을 때. 뭐, 그런 것도 그래, 진짜, 그런 대결 구도가 진짜 재밌으니까. 근데 나는, 아니, 공방 하고 싶어갖고 포기하고 기념다고 얘기를 했었어. 공방으로 하면 재미없어.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아프리카, 그, 은여자부터 디스를 한 거 아닌데, 공방으로 하면 재미없어. 아니, 그거 말고 그냥. 마스터셰프 아프리카 한번 열어보자 이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아직까지 지금 진행 중인데 아직 모르겠어 아니 공방으로 하면 재미없어 형님이 진짜 농담 요거는 내가 컨셉을 잡고 해야지 형님이 이거 그 뭐냐 요리도구 딱 들고 와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딱 놔두고 바로 이제 딱 시작하는 거지 요건 내가 두 가지 방식으로 해야지 이건 스모킹 한 거라 대답을 끌고 해라 아니 형님 괜찮습니다 아 형님 괜찮습니다 형님 저 얘기해주면 아 알겠다 미안합니다 아따 미안합니다 아니, 그게 좋은 컨텐츠를. 다 놓치네. 까마이스만. 어, 그런 거 재밌을 것 같아. 나 그냥 내가 해야겠다, 차라리. 어? 내가 어, 요리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초대해가지고. 형이 공... 할게. 아, 그래. 이런 건 나도 하겠는데. 아니, 지금 집중 중이잖아. 아. 여러분들 스티커 좀 많이 쓰... 아, 죄송합니다. 아, 내 방송이 아닌데. 간단하군요. 그래, 괜찮아. 그런 건 얼마나 재밌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해줄게 이거는 어, 뭔데? 이걸 플랜에 한번 하자 이거 뭐야? 와, 하고 안 하고 차이점인데 이제 좀 치우도 되죠? 아 예 이제 슬슬 치우죠 예 아 저 이모 어서오세요 이모 어서오세요 이건 놔두고 이거 치우 어. 아 우리 또 이모 또 뵙고 왔습니다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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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또 이모 또 뵙고 왔습니다 예.
안녕. 아, 형님 한 번에 다 들고 가시네요, 형님. 어, 세팅 해야지, 빨리. 잘은 된다. 방송 진행해라. 공주 형님 나 할게. 아, 예, 형님. 이거 치아도 됩니까? 아, 예. 조금 바지 뭐 다 치아도 됩니까? 예. 어, 그러게 요즘 방송 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와줘서 잘 되네요. 복귀하고 나서. 예. 아, 근데 너무 조금 아쉬운 게 1000명만 더 들어오면 3일 연속 2만 명 넘는데. 우와. 어, 아니야, 불 안 불 안 냈어요. 어떻게 1000명 못 끌어오나? 싸울까? 공구리하고. 아, 이거 좀 뭉근하게 할 거예요. 뭉근하게 할 거라서 불 안 낼 거예요. 잡아 뜯어삐까. 야, 불 안 내라. 형? 아, 이거 뭉근하게. 불 쇼하면 된다고? 형, 불 한 번 낼 수 있어요. 아, 뜨거워. 아니, 여기서는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거 뭉근하게 졸일 거란 말이야. 됐다. 자, DC만 다섯 개. 아, 세 개제. 세 개 하고. 세 개 하고. 이거 밑에 깔고 저거 위에 부으면 되니까. 그거 하고. 숟가락 두 개 하고. 너 가슴 모아가지고 캠에 보이라고요? 아, 있네, 디씨. 아. 크레이팅 뭐가 넣고. 조금만 더. 방제 강은호 있대. 아, 됐어요. 괜찮아요. 그냥 말만은 그렇게 한 거지. 와, 이거 이렇게 써시네. 어. 야. 어, 저거 진짜 맛있겠다. 오디야. 아니, 나 있어야 되나? 예? 와. 아니, 이거 썰어 줄 건데 개인적으로 가위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야, 아, 잠깐만. 뭐야? 잘못했다. 네, 가위. 뜨거운데. 와. 일단 칼하고 가위하고 들어갔다. 가위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레어 아니에요, 형님? 아니? 아니, 괜찮아요? 응. 이게 두껍잖아. 오. 두꺼운 거 같은 경우는 나 많이 익히면 질기단 말이야. 좀 확실하나? 질기다. 아니, 고기가 두껍다, 얘가. 아, 딱 좋은 거야, 아닌데? 오케이, 오케이. 약간 레어에서 미디움 약간 갈 정도예요. 근데 미디움 레어까지는 아닌데. 와, 이거 봐라, 이거, 형님들. 그리고 이거 좀 약간 탄 거만 골라내고 마늘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난리죠, 형님들. 아니, 마늘 저게 그렇게 탄 건 아니거든. 아, 이것도 탄 것도 아니다. 먹을 만해요, 저게. 야, 그 위에. 아하. 와, 뭐야. 와. 야, 씨. 공부래. 살아있지. 와, 이거 뭐야. 저거 근데 한 입에 무야 되나? 아니지, 썰어갖고 먹어야지. 아, 근데 플레이팅을 그렇게 할 거래가지고. 플레이팅. 야, 썸네일. 아, 그렇죠. 어, 진짜 웬만한, 레스토랑. 부럽지가 않네, 진짜로. 우리 와이프도. 아, 나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이거 먹어. 우리 와이프도 이거 먹고 진짜. 아, 진짜. 공구리 찾는데. 안 오대. 아니, 내가 언제. 이건 딱 숙성된 거라서 색깔부터 다르잖아. 어. 이거는 두 점 여기다. 와, 이거 봐봐, 근데. 이렇게 딱. 좀 느끼가. 야, 얘는 세 점 줄게. 오케이. 와, 이렇게 딱 카메라 각도를 이렇게 딱 잡으면, 와, 진짜 맛있어 보입니다. 이제 조립니다. 요거는? 그럼 니 드세요. 공주아. 야, 반맛이... 이것도 남은 것도. 예. 네. 반맛이 무보자. 야. 아무거나 해야 되나? 아, 이거 일단 찍고, 이거. 와, 뭐야? 와. 개한채, 고기. 질기네, 안 질기네. 그 숙성된 거라서, 그게 이거보다 좀 더 연할 거야. 아, 이 마늘도 이거 해줘야 되는데, 진짜로. 와. 와, 이거 혼자서 이렇게 다 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은데, 맞죠, 형님들? 네. 얼마 안 걸린다 했지, 내가. 근데 얼마 안 걸린 건 아니에요. 형님. 잠시만. 물 드시고. 얼마 안 걸린 건 아니에요. 형님. 아, 그래. 한 시간 반쯤 돼가네. 한 시간 반쯤. 한 시간 반쯤 되기 때문에. 아까 내 홀그레인 머스타드. 이거 그러면 치우고 바로 저 파스타 좀 올려주시죠. 잠깐만요. 제 홀그레인 머스타드 아까 여기 있던 거 어디 갔죠? 그 동그란 통에 네모나 조금 딱 이거 파스타 올리면은 비주얼 엄청 좋아 보이는데. 잠시만요. 한번 열어줘. 와, 이건 또 뭐야? 저건. 아, 저게. 그 뭐냐
이거 그거 아닌가 형님들? 뭐지 이거 뭐라 그러더라? 겨자씨인데 손으로 와있던데. 아니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거. 이게 오. 숟가락이 동그랗지가 않아가지고 식당 가면 있는 건데 이거. 어 그럼 먹어도 되겠는데 그거는. 아 그럼 좀 있어 보이게 하자 그냥 기형 하나. 아, 어. 이 근데 숟가락이 이게 안 돌아간다 이게 안 돌아가는 숟가락이라서. 근데 손을 이리 떨어도 되나?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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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찍어 먹는 건가? 어쩔 수 없습니다. 위로 돌릴까 그냥? 위로 돌리면 훨씬 빠르겠다. 아 이봐 이봐 안 넘어간다니까. 이게 손을 떠는 게 아니라 힘 줘야 돼가지고. 아 치울까요? 예 네. 이제 라스트. 이거 뜨겁습니까? 네 조금 뜨겁습니다. 야 네. 마늘이다. 마늘 봐 마늘. 어. 마늘 봐 형님들. 와 씨. 와 마늘 시겹다. 와 마늘 이게 진짜 좋은데. 이거 저기 그 뭐냐 파스타도 위로 올려주시네요. 이거 다 치우고. 아 됐다. 와 파스타 올려주고 이거 치우고. 어. 야 미쳤다 미쳤어. 이거 비주얼 봐봐요 형님들. 가까이서 보여줄게. 어.